현대화 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비단 노량진 시장만의 일이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현대화 사업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커 인사이트 최유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우선은 노량진 수산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시민들이 참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뭐 현대화한다고 그러고 시끄러워서 선뜻 가게 안 되던데, 이제 일단 신축 시장은 개장을 한 거죠? 예, 지금 개장을 상황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을 둘러싼 이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과 수협 측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있는데요. 지난 3월 16일 노량진 수산시장 신축 건물이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또 일부 상인들은 옮겨갔고요. 한 달이 지나도 이주를 안 하고 남아있는 상인들, 그리고 빨리 이전하라는 수협 측, 이렇게 대립이 지속하고 있으면서 단전, 단수, 심지어는 얼마 전에 불행하게도 칼부림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 전국에서 올라온 수협 회원 조합장, 어민 2천여 명이 노량진 수산시장 정상화 촉구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네, 어민들이 상경을 해서 또 시위를 했잖아요. 예. 왜 이게 그런 그 건가요? 수산시장이요. 전국에서 이렇게 물량이 다 올라오는데 거기. 그러니까 네. 그 노량진 수산시장 한쪽에서 이렇게 막히면은 이게 빠져나가기 참 어려워요. 아. 그래서 피해를 어민들이 입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그 수협 회원 조합장과 어민들 2천여 명이 상경해서 정상화 촉구 총궐기 대회를 열었죠. 여기는 이제 그 수협 측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주요 주장은요. 첫 번째, 일부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며 새 시장을 방해하는 것은 노량진 수산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수산물 유통과 소비자 활성화를 염원하는 138만 수산산업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라는 주장과 또구 상인들은 불법 점유와 무허가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시장 정상화에 촉구하라. 이거 협조하라. 그리고 관계기관 역시 미입주 상인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조속히 운영을 정상화하라라는 주장입니다. 친수협 측 집회고요. 경찰이 6개 중대 500여 명을 병력을 배치하고 119 구.
퇴거를 용이하게 하고 수협 그런 수협 측의 의도 그리고 이후에 수협이 추진하는 리조트 개발에 서울시가 같이 이렇게 그 손대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시장 용도로 쓰지 않고 주거 3종으로 한 거죠. 주거 3종으로 되면 상인들이 더 이상 거기 장사를 못 하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이게 의도가 떨어져서 지금까지 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개발 계획 이면에 역사적인 그 과거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의 역할을 좀 주문을 하셨고요. 근데 이게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현대화가 되면 상인들도 그렇고 시장 운영 주체 시민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가락시장도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30년 된 서울시의 농산물 종합유통 매장인 가락시장. 이게 서울 농수산 식품공사와 상인회가 지극히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인회는 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 동선 문제로 이르러 가락물 지하에다가 이전한 걸 철회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대화 사업의 1단계의 완공물인 가락물은 청과 직판 임대 상인들의 영업 활동과 영속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 상인들 얘기를 좀 안 듣고 이렇게 지하에다가 이렇게 돌려놨느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공사가 이해당사자 상인들하고 소통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3단계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9년부터 국책이에요. 2018년까지 마무리될 것인데 이제 2,800억 원들에서 지하 3층, 지상 3층 굉장히 큰 건물을 지어놨거든요. 지난해 12월 달에 개장하려고 했지만 일부 시설들의 공사가 지연이 됐고요. 상인들 반발이 거세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5월까지는 청과 직판제 입주를 완료시키고 2단계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지금 상황은 서울 그 농수산식품공사와 상인들이 워낙 갈등의 골이 깊어가지고 이것이 과연 되겠는가 걱정이 되고요. 현재 청가조합에 따르면 현재 상인 총 661명 중 368명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고 공사 측은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점포 배정 이후 명의 이전, 명도라고 하죠. 이걸 소송을 통해서 미 이전 상인을 내쫓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군요. 네. 뭐 가락시장도 노량진 수산처럼 이렇게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인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봐야겠네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청과 직판이 들어설 자리가 주차장으로 허가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주차장으로 이제 그 청가물이 차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매대가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매연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뭐 차량 출입구하고 사람이 다니는 출입구 그리고 엘리베이터 부족하고 비상계단도 협소하다. 여기에 안전 문제죠. 불이라도 나면 큰일 난다. 네. 뭐 이런 불만이 있고 또 지상보다 접근이 어려운 지하로 내려갔는데 기존 두 평당 월 25만 원보다 고작 2만 원 줄여든 23만 원을 내야 된다.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청과 직판 상인이 393명이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여기 협의체라도 구성했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장이 미뤄진 것은 일부 시설 공사가 미뤄진 탓도 있지만 이전 상인들 중에 무허가 상인들이 있었어요. 이거 정리하고 영업시간 제한, 임대료 인하 등 그래서 좀 늦어진 측면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편리하고 동선도 좋고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네. 여기저기 갈등들이 꽤 기존 상인들의 의견들이 물론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반영이 좀 안 되는 게 안타깝기도 해요. 상인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가락시장은 안전 문제, 건강 문제를 상인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다고 네. 하는데 그 부분은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화라고 하면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한 대형마트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것만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실제로 그 지역에서 그 현 상인들의 걱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건강 문제나 안전 문제 여기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집회도 많이 열었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이거 문제 해결해라 그러고 집회도 열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과 집안의 가락물 이전 계획이나 예,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라 등등의 가락시장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요구안을 서울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거절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같이 협의체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인들은 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공사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뭐 물리적인 것과 동거는 하려는 생각인가요? 박현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죠. 사실 산지와 소비자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잇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공영 도매 시장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자부심 가져주세요.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이것이 좀 그 현대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완할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통해서 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량진 수협 같은 경우는 노량진 수산시장이요. 이거는 경비업체를 고용해서 상인들의 반발을 물리적으로 진압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가락동 같은 경우 아직 물리적 마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물리적 마찰은 금방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루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네, 이 가락시장 상인들도 서울시가 직접 좀 나서서 지금도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산하이긴 하지만 예. 직접 좀 와서 좀 책임 있게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고 노량진 수산시장도 서울시가 좀 나서줬으면 하고 예. 서울시 입장도 참 곤혹스럽겠습니다. 예.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이게 참 뻔한 대답인데요. 양측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근데 이거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입장의 차이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이렇게 확 벌어진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단체 갈등 그러니까 단지 이 기관이나 단체가 갈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울시의 리더십이 간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네. 아니라서 서울시도 골치가 아픈 거죠. 또 뭐 시장 운영 주체가 있고 상인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뭐 때마다 일마다 사실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결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양측이 상생하는 해결 방안을 하루빨리 찾는 게 가장 모범 답안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서울 내 여러 시장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장동의 축산물 시장인데요. 여기도 재생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요? 예. 근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이 네. 되죠. 마장동이 왜 마장동이냐면요. 네. 마시장이 옛날부터 있어서 마시장동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1958년대 가축시장이 처음 문을 열면서 우리나라 최대 축산물 시장으로 성장했고, 70, 80년대 진짜 호황이었고요. 네. 지금도 뭐, 저기, 이쪽에 그 과거보다 좀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시 축산물의 70%를 담당하는 수도권 최대의 단일 시장이거든요. 여기를 개발한답니다. 아까 현대화라고 말씀드렸죠. 현대화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 현대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마장동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인문, 사회, 경제, 문화적 도시 재생을 추진한다는 관점입니다. 구는 이제 마장동 일대 근린 재생을 중심 시가지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린 중심 시가지형은 과거 산업이나 상업, 역사, 문화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현재는 활력이 떨어져서 재활성화가 필요한 곳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방금 그런 역사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과거에 마장동에 있었던 이것이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 지역을 성장시키겠다, 재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와 구에서는 마장동 일대를 도시 재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서 철거후 재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철거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을 확 철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인문사회 경제 문화적 도시재생 즉 시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이쪽 지역은 어떻게 보존하고 이쪽 지역은 어떻게 보존하고 여기는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것들 같이 네. 논의해서 소위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뭐 한전의 변전소라든지 네. 폐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사용할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같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지금 개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또 상인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한 만큼 상인들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하기를 그 네. 앞에 네, 여러 가지 갈등을 현대화 사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시장에게 좋은 뭐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은 최원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